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부교역자로 지내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다른 부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내 참 별꼴 다 봤다는 겁니다. 뭐해 그러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사모님들끼리 쭉 둘러앉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모님이 눈물을 뚝뚝 먹다 말고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놀랬죠. 그 분위기 아시겠죠? 웬일이냐? 어디 아프냐? 걱정 있냐? 근심 있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너무너무 맛있는 이 음식을 내가 먹다 보니 내 남편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죽을 고생하며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우리 남편도 이런 맛있는 것 좀 먹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사모님들이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참 별꼴 다 봤다 그랬겠죠. 닭살이 돋았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가 집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모님들의 남편들이지요. 목사님들은 다 생각이 좀 달랐을 겁니다. 야, 부럽다. 그러나 또 내색은 못했을 거예요.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꽉 차 있느냐에 따라서 뭘 봐도 뭘 해도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나간 13년의 고통과 괴로움이 주마등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품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안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보통 그렇습니다. 아주 고생하고 힘들고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던 남자,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품에 안으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와, 나에게도 가정이 생겼구나. 외롭고 힘들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게도 가족이 생기고 식구가 생기고 자녀들이 있구나.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자녀들 안고 그냥 막 으르르 하면서 난리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잘난 내 새끼들, 금보다 귀한 내 새끼들 막 이러면서 거기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날마다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목사요, 신학자요, 후에 수상까지 여기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공간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부분은 없다.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말합니다. 요셉은 지금 가정과 두 아들을 통해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다가온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현실에 지금 깊이 빠져 헤매고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됐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지, 아이고 저렇게 잘난 자식이 내 자식이라니,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이 귀한 배우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혼자만이 아니라 둘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주변에 드러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신혼의 단꿈과 배우자에게 빠져 헤매고 있습니까? 취직을 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터의 현장에서 주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겁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취업 전쟁 뚫고 내가 들어간 직장 여기서 승승장구해야지,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거기에 지금 온 신경이 다 가 있습니까?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때에, 잘 되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왜요? 그 성공과 잘됨과 번영과 복됨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잘되게 해달라고,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아직도 응답을 주지 않는 이유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너무 빈약한 것이지요.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건강할 때든 질병이든, 나침반처럼 이 나침반이 북극을 늘 향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실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가 비명횡사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에 곧바로 어떻게 나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마귀가 계획한 시험에 걸려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겪는 실패와 좌절 있죠. 그 순간에 온통 나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모양 내 꼴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때 빨리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 실패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정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배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할 때도 성공의 포도주에 취하여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좌절과 자포자기에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이 신앙의 성숙과 우리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룩한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 이렇게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아주 특별한 은혜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 속에 있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1절, 5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만큼 상처 입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붙이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넘겼습니다. 강간범으로 자기를 몬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구출은커녕 감옥 나가자마자 콧배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의 그 뼈아픈 세월과 이게 믹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오심과 배신감과 복수심에 칼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상처가 다 치유된 모습. 어떻게요? 종살이와 옥살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풍성하게 하니까 이 은혜의 물결이 그의 모든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이 괴로움의 흔적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치유죠. 요셉이 붙인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남자들을 보면 별로 말이 없습니다. 남자 보통 하루 평균 7천 단어를 말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2만 1천 단어, 3배 더 많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들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 이 대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로 정보 교환이에요. 육하원칙에 따라 이래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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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1분, 2분, 길면 3분 정도. 근데 여자분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가 자기, 그 여자, 자기 친구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통화를 하는데 그 아내분이 전화를 무려 1시간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야, 무슨 할 말이 저렇게 퐁퐁퐁퐁 샘솟나? 그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잊고 있었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한 시간이 딱 지난 그 무렵쯤 돼서 아내분이 드디어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야야, 우리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그런데 바로 그 수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몸이 어떻습니까? 약해지죠. 그런데 특별히 혈관 질환으로 노년층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이 혈관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들,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식 때문에 입은 상처 등이 이게 치유가 되면서 혈관이 팽팽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건강에 마음의 상처 치유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건강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데 있어서도 상처의 치유가 이게 필수적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우리 인생의 사명감당함에 있어서
이게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의 내면에 있었던 그 상처의 찌꺼기들이 이게 치유가 안 됐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애굽의 정리가 됐다면 그날부터 애굽은 쑥대밭이요 장성곡이 여기저기 터져났을 거예요. 일단은 보디발의 가정은 완전히 삼족이 멸망당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아났을 겁니다. 그 상처에 이를 갈면서 어쩌면 요셉은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형들의 일족을 멸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왕으로 뽑힐 때 짐 보따리 뒤에 그는 숨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열등감의 문제예요. 열등감의 문제. 나중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인들이 장화하며 다윗을 높이는 그 순간 이 열등감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폭발합니다. 그냥 그때 사울 왕이 와 이런 다윗을 보내어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자 그렇게 선언을 했다면 전쟁의 승리의 모든 영광은 결국 왕인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열등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열등감이 우울증으로 바뀌고 그 가운데에 결국에 귀신에 사로잡히고 나중에 비참한 운명으로 그는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상처의 치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전력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난 합당하지 않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왕성교회가 저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코올리게 때부터 바운분들도 여기 계시고 여기도 저의 선후배들 뭐 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의 잘잘못을 사실을 웬만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저도 위축이 되고 마음이 이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면 그냥 슥 옆으로 가버리세요. 여러분 하물며 사도 바울 그는 과거 그 자체가 그에게 상처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보면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를 체험하고 상처가 치유되니 그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밖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5살 때부터 그는 메인 보컬로 노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어마어마한 춤솜씨로 세계를 열광시킨 그는 팝의 황제였습니다. 다 박수치고 우르렀지만 그러나 유독 자기 자신의 열등감, 그 피부 색깔에 대한, 외모에 대한 그래서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기의 피부색과 이 외모를 미워하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성형하고 성형에 중독되고 나중에는 피부까지 하얗게 탈색하다가 이게 사람인지 어떤지 이상한 외모가 되고 결국에는 약물 중독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반면에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습니까? 극빈층의 미혼모 흑인의 딸로 태어납니다. 너무 괴롭게 자라고 9살의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야말로 상처 투성이에
인생, 이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흑인이자 상처 디디고 일어선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의 아픔이 진주를 만들듯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면 우리 인생 역시 빛나는 진주와 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귀의 공격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이 상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셨듯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7장은 이런 은혜를 선호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충만한 그 은혜,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어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가 말한 7년의 대풍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년의 대흉년 역시 시작됩니다. 극심한 굶주림이 애굽과 주변국 전체를 뒤덮습니다. 54절 5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에 대한 요셉의 말은 사실은 요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대로 준비할 때에 거기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불가능하다, 여기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먹을 것, 즉 인생 해결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인생의 기근이 해결될 것이고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말씀 따라 살 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유효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과학계가 아주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화론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 이 큰 대폭발을 통하여 우주가 생성됐다. 이거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우주국 ESA의 공동 연구진이 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19개의 은하계를 뒤지고 2,400개의 별들을 관측한 결과 138억 년이 아니라 훨씬 젊을 수 있다. 우주 탄생이.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에 이 관측이 사실로 입증이 되면 교과서를 다시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구에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 지하수, 뭐 물 많은데 이 물이 과연 어디에서 생성이 됐을까? 그들은 말합니다. 수많은 혜성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그 혜성에 있던 물들이 지구에 묻어져가지고 그 물이 그렇게 쌓여서 생긴 거다. 자꾸 신기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로제타 탐사선이 이번에 혜성의 물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지구의 물분자와 이건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계가 대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고생들 많다. 왜요? 하나님 이미 창세기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 간단한 겁니다. 이건 선명한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 자기 머리로 그것을 뒤집어 엎어보려고 애를 쓰니 되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하나씩 발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부인하려고 타락한 인간이 대적을 하니 그 모든 고생이 이게 수고롭기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나아간 사람마다 살고 요셉에게 나아간 민족마다 살렸듯 말씀 앞에 나아간 사람은 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가정은 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국가는 사는 줄 믿습니다. 56절 5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양식을 사기 위하여 요셉에게 나아간 자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약의 요셉은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지만 양식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다 치르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의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자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즉 해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섰던 여인, 소경거지 바디메오,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나왔던 불쌍한 아버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서 찬양하고 간증을 하신 이 최정선 사모님, 참 은혜로웠어요. 아빠의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부유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말 그대로 정말 길거리에 떨거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멱살 잡으면서 협박하면서 시달리고 시달리고 고통스러우니 어머니가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아빠가 어느 날 밤 당신 죽으면 나도 죽자, 같이 죽자. 근데 얘네들 두 자녀 남겨놓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얘네 먼저 오늘 죽이자 하면서 오빠의 목을 아빠가 자는데 쪼르더라는 겁니다. 오빠가 그냥 깨가지고는 발버둥을 치면서 결국
아빠가 오빠를 죽이려고 한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이 얼마나 기구하고 불행합니까? 엄마가 얼마 후에 다시 죽으려고 하다가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뭐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꼭 한 번만 교회 같이 한 번만 가보자. 잘 살 때 풍요로울 때는 거들떠도 안 봤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보자. 그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덩굴이 쏟아져 나오고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고 죽을 뻔했던 오빠는 목사님이 되고 자신은 사모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의 기근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여기 나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기신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막혀있는 장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매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오게 하시네. 살아가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숨쉬는 것도 답답하고 지금 현실이 암담해도 그러나 이렇게 오늘 예배절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불렀어요. 같이 한번 쭉 따라 나가면서 가사를 잘 음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크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흐름이 꺼서 밝았네 참 내게 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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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얼음 익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어 요셉처럼 사명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를 때 거기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 기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요셉에게 갈 때 살 길이 열렸듯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답 그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